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선타 진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 차량만큼은요, 안 팔리게 되면 자존심 상하는 차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스펙, 가격 모두 다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이 차가 안 팔린다라고 하면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티마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진짜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이 조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닛산의 페이스리프트 거친 알티마로 준비를 했고요. 얘가요, 여러분들 1000 언더로 나왔다라고 하면 조건이 딱 두 가지가 붙습니다. 뭐냐고요? 일단 단순 교환은 무조건 들어가요. 혹은 키로수가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그거 다 반대. 자, 오늘 준비한 키로수가 약 7만 키로대. 그리고 사고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6년에 17년 등록, 주행거리 7만 2천 키로고요. 누유 없고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알티마 2.5 SL 등급이고요. 추가 선루프 내비게이션까지도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950. 이 조건에 950이면 여러분들 진짜 괜찮은 겁니다. 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사실 준수야, 950에 우리 알티마 찍었던 거 기억나? 쥐색? 편집하는 도중에 팔렸지? 네. 근데 걔 단순교환 4개 들었거든? 근데 950이었어. 얘 키로수가 지금 7만 키로 완문데 화이트 앤 썬루프 올라갔잖아. 950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데? 자, 뭐 닛산의 여러분들 장점 다 알죠? 잔고장, 내구성, 주행 성능, 연비 다 좋고요. 게다가 오늘은 모델도 체인지가 된 신형 느낌의 알티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이제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사실 이제 해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또 신형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얘는 다 가격대가 1100, 1200 수준에서 놀고 있던 알티마인데요, 오늘 진짜 가격 착하게 갖고 왔죠? 950. 자, 전면부에 LED 헤드램프 그리고 전방 센서, 안개 등 아래쪽에 올라가져 있고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알티마가요 위쪽에 썬루프 안 올라간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썬루프 장착해 놨고요. 앞쪽에 휠과 타이어는 17인치 휠 기스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다, 이런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쪽에는 램프도 하나 올라가져 있고요. 또한 알티마도 출고 당시에 실내 내비게이션 작업을 안 한 차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내비게이션 작업까지도 싹 해놨습니다. 알티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페리 전 모델도 가격대가 정말 좀 고가예요. 다 800만원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페리 거치고 7만 키로밖에 안 달렸는데 오늘 금액 정말 착하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연비도 보게 되면 얘가 연비도 13km까지도 나옵니다. 중형급 세그먼트에서 연비 또한 굉장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뒤쪽에 휠과 타이어 잔여량이 약 5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하시게 되시면 소모품 관리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엔진오일 정도만 교환해서 운행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제 알티마 2.5 SL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트렁크 공간 상태도 정말 넓습니다. 공간 상태 너무 넓은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참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수, 우리 알티마 이벤트 특집 진짜 많이 했잖아. 네. 근데 요즘에 물량 확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못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되려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워낙 지금 저평가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가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요. 오늘 950에 완무의 7만 킬로 알티마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음 상태 너무 좋고요.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전동 시트고요. 왼쪽에는 열선 핸들, VDC 기능, 트렁크 버튼 아래쪽에 있고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볼륨 버튼까지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7만 2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 또한 추가로 썬루프도 장착을 해놨었고요. 대시보드 위쪽에는 사운드, 보스 사운드 기능, 위쪽에는 또한 블랙박스 기능,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는 아틀란 내비로 후방 카메라까지 싹 작업해놨습니다.
자,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아래쪽에 양쪽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옵션은 주행하는데 빠지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한 연식 자체도 17년식, 주행거리 7만 킬로대 닛산의 알티마, 안타님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알티마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닛산의 알티마 금액 950만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매물 저희 홈페이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썸타다만의 특별한 장점, 직영 정비사가 2차 검수해드린다는 점 또 한번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